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FOMC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될 거고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꽤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대체적으로의 전망은 25BP, 그러니까 네.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체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최은행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에요.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쪽에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조금 더 경기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경기 둔화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 외에는 동결될 것이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상저하고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둔화를 부를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서 연준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부각시켰어요. 그 이야기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연준의 고위 관계자는 하강 움직임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대체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거냐.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경제 둔화로, 경기 둔화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자칫 이것이 과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경제까지 뒷걸음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연준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질금리가 올라가느냐 어떠냐. 그러면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면 굳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은 대체로 실질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굳이 기준금리까지 한 번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이후에 더 올릴 필요는 있겠느냐. 대체적으로 좀 이 금리와 관련돼서도 연준의 동향을 보면은 좀 안정화된다. 그리고 상저하고라는 기대감이 아주 클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든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완만이라는 두 글자. 완만하게 조금씩 경기도 회복되어가는 속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이 시간에 아무래도 발표가 되는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네. 이 파월 의장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예. 상황인데 또 특히나 최근 들어서 특히나 시장에 잘 올라가는 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노동시장이 경고했고 늘 소장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최근 이제 분석으로 그렇죠. 나오고 네.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미국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뭐 경제학자라는 게 하버드 대나 또는 이제 미국 유수 대학들이겠죠. 예일 네. 대학이나 이런 뭐 보스턴 쪽에 있는 대학들에서 나오는 의견인데 뉴욕 대학도 마찬가지고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50% 미만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 앵커도 알 거예요. 미스터 둠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루빈이죠. 뉴욕 대학에. 근데 별로 요즘에 말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낙관하는 이유가 지표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노동시장이 불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이게 이제 결국은 렌트비를 내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집값, 부동산 시세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보니까 노동시장에서는 아주 견고하다, 안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걸 인플레이션 위기 상황으로 계속 볼 거냐.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투자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체감하고 아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쵸. 이게 반응을 하고 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왜 뭐 에코프로가 밈이 현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2시간도 3시간도 할 얘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외국인도 매수해요. 지금 MSCI 지금 지수 편입 가능성도 아니, 네. 확실시 되는 건 결국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논리적 분석도 있고 시스템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적으로 추후 동결,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기대감에 주식 채권형 ETF가 상장 지수 펀드죠. 다 좋아요. 아니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반영이 되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은 미국 정시도 계속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매일매일. 하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ETF 시장의 규모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런 걸로 보면 경기가 나쁜데 주식 채권형이 다 좋을 수는, 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만큼 미국 경기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다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저도 낙관론만 예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너무 어둡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요인만 가지고서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긍정적인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만 보고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 비관적이다. 어떻게 잉잉 울자.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지표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듯합니다.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랑 그렇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사실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한테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이제 또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조금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올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경북 예천, 충북의 또 청주의 오송, 지난해 같으면 우리 최원님께서도 아마 체감하셨을 텐데 포항 이런 곳은 진짜 예상하지 못한 물난리가 네.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곳곳에서 세계 곳곳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는 G7 정상회를 하다가 아니 자기 나라의 이탈리아의 BPI가 있으면 바로 돌아가잖아요. 일정을 빨리 끝내고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만의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 이변이 뉴노멀화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IRA법도 그렇고 유럽의 관련법도 그렇고 친환경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친환경이 전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지구가 자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기상기구 WMO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5년 내에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깨질 수도 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베리아의 여러분들 동토.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 동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녹아내려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땅이 천년, 만년 얼어있던 땅이 녹아내리면 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질병 재해가 생길 수도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기후가 더 이상 경제에서도 무시하기 힘든 변수다. 저는 잠깐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는 기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이슈이다 보니까는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렇다면은 요거를 좀 신재생 에너지랑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속화된다는 표현이 맞고 여러분들이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2차 전지가 이렇게 근육의 공간이 넓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친환경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요,
불과 이제 10년 전까지는 에이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 부시 대통령도 미국이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도 아이 뭐 기후 변화 중요한데 아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래 그랬다. 이제는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쭈뼛쭈뼛할 정도로 공포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풍력, 태양광 더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종목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죠. 태양광 관련된 하나 솔루션, 그리고 신성 ENG, 그리고 CIS,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도 관련돼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에너빌리티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구 SNC. 자, CS윈드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풍력, 이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도 그게 4인가에 5인가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프로펠러 그 풍력 발전하게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 1위가 어딥니까? 베스타스입니다. 이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을 사들인 곳이 어디냐면 CS윈드예요. 그러니까 사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데 지금 계속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 필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대중공업계에서 앞에는 다 HD가 붙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등도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친환경 쪽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기회를 찾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도 역시나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포인트 짚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2030, 뭐 2050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중국은 조금 늦게 가겠다. 이제 그거 안 될 거예요. 이제는 각국의 새로 이제 선거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자나 뭐 총리 등도 이제는 이 최대 목표가 기후 변화의 대응일 거예요. 이상 기후의 대응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슈퍼 엘니뇨 현상 내년에 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이상 기후가 심각한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위급하면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창량 장관이 바로 호주와 에너지 장관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 LNG 이 액화 천연 가스를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어디? 호주입니다. 호주는 정말 이 정말 무궁무진한 이 자원으로 자연으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정자연 뉴질랜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자원 공급망 탄소 중립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탄소 중립 포인트를 교환할 수도 있을 지경이 된다. 철광석도 가장 많이 들여오는 곳이 지금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친환경 그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린 케미칼이나 케이시 코트렐 후성 그리고 한솔 홈데코를 주목하는 건 뭐냐면 천연 재료만으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솔 홈데코에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자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다. 그러면 또 네. 아니면 BM이었는데 남아있는 형제가 있어요. 누굽니까? 에코 프로 HN입니다. 네. 이게 어느새 한 주당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도 높을 정도예요. 이거 누가 생각했겠냐고. 에코 프로가 상장할 때 얼마였습니까? 45,000원. 네. 지금 얼마입니까? 기억도 안 나네요. 잠도 못 자요, 지금. 잠도 못 자요. 그런데 남아있는 형제가 지금 에코프로 HN입니다. 그나마 좀 범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에코바이오가 있는데, 이 에코바이오는 이 에코프로 형제들 그룹 계열사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금, 종목의 이 좀 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같은 쪽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유니드까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 원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정리하고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원전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폴란드나 유럽의 체코나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은 어떤 위협을 받았던 나라예요. 체르노빌 원전 유출 우크라이나에 여러분들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전 유출됐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인데 왜 원전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차에 꽂아야 되는 것도 전기 충전하는 것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전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이 전력 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친환경으로서 안전하기만 하면 무궁무진한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친환경이라고 하는 목적도 달성하면서 일단 변화 기후 변화 대응도 좀 수단도 되는 그게 바로 이 원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주의할 부분은 이게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또 공사 기간도 길고 5년 10년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수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식 종목으로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두시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우리 화면도 보셨죠. 한전 KBS 한양 ENG 이런 종목들을 우진까지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수소 에너지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공상과학 영역에서 보던 미래 에너지 같은데 두산 퓨얼셀이나 포스코홀딩스 요즘 또 포스코홀딩스가 난리죠. 그죠. 이거 우리 시간에 벌써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꾸준히 또 소장님께서 전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다음 포스코 주목하라는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 현대 로템 또 코론 글로벌 사명. 자 사명전자에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여러분들 수소까지도 눈을 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시장 그리고 경제 영향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